19번째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가운데 부산 남포동 비플광장에서는 조금 전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기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남포동 비플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약 3시간 전인 저녁 6시 이곳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선언과 함께 전야제가 펼쳐졌었습니다. 오늘 전야제에서는 거장 임권택 감독과 대만의 배우 왕우 등 4명의 핸드프린팅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핸드프린팅의 주인공들로 찍어뒀던 손도장을 완성해 이곳 광장 바닥에 부착했습니다. 이로써 비프광장에는 모두 56명의 세계적인 영화인들이 그 흔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내일 저녁 6시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식과 함께 개막작 군중낙원의 상영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올해 79개 나라에서 모두 314편의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최민식, 김희애, 탕웨이와 장이모 등 국내외 300여 명의 유명 배우와 감독들도 영화제 기간 동안 부산을 찾아 관객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11일 저녁 폐막작 갱스터의 월급날 상영까지 앞으로 열흘 동안 부산은 다시 한번 영화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남포동에서 KNN 정경입니다.